사랑의 열쇠. 와, 엄청. 하나의 바다. 조이스타 TV에. 안녕하세요, 조이스타입니다. 우리 오늘 강원도 고성의 화진포에 왔어요. 화진포의 성. 이곳은 김일성 별장,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별장, 이기봉, 이기붕 부통령의 별장 등이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진포는 바다가 진짜? 예술입니다. 김일성 별장에 왔습니다. 김일성 별장? 김일성이 왜 고성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김일성, 네가 거기서 나와? 어? 왜 고성에 별장이, 김일성 별장이 있는 걸까요, 사수경님? 이게 원래는 독일 베버라는 건축학가가 여기를 예배당으로 처음에 만들었었는데 48년도에는 여기가 이제는 북한이 이쪽을 점령한? 북한 땅이었던 거지. 아, 여기가 북한 땅이었구나. 그렇지. 그때는 그래서 이제는 김정일 딸까지 해서 여기 잠깐 머물렀다 그래서 김일성 별장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네요. 김정일 딸이요? 아니요, 김정일 그 다음에 딸까지. 김일성과 그의 처 김정숙, 아들 김정일, 그리고 딸 김경희 등이 묵고 간 저기 있어서 여기를 그냥 잠깐 머물다 왔는데 김일성 별장이라고 부른대요. 여기 설명이 다 돼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외우느라고 죽을 뻔했네. 근데 최초 건물은 이랬대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게 6.25 때 훼손된 건물을 복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김일성 만나러 가볼까요? 사동무, 내래 힘이 많이 드는 둥? 힘이 많이 드는 둥? 둥둥? 여기 조금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높진 않아요. 여기 계단이 김정일이랑 김정일 동생 김경희가 앉아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잘 찍는가? 와, 저희가 진짜 전망이 아트야 아트. 와, 와, 장난 아니죠? 우, 예. 진짜 에메랄드 빛 바다. 전망이 이렇게 좋으니까 김일성이 와서 이렇게 쉬었다 갈 만했네. 풍경이 아트다 진짜. 두 번째 목적지 이기붕. 붕 아니에요, 붕. 붕 별장에 왔습니다. 북한 노동당의 간부들이 휴양소로 많이 썼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는 이기붕 부통령이 여기서 머무르면서 별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기붕이 형이 또 박마리아 여사님과 함께. 그치, 부인 네. 박마리아 여사님과 사용을 했던 별장이라고 합니다. 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입구에 소나무가 엄청 울창해. 얘기했던 것 같아. 이야. 소나무. 이거 진짜 소나무 멋있네. 와, 이거 뭐 뱀 아니에요? 뱀? 용인가? 우리 마지막 코스 이승만 초대 대통령 별장에 왔습니다. 원래는 1960년대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별장으로 사용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육군 관사로 사용해 오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 되겠네 이거. 안 되겠네 이거 해가지고 뭔가 별장에 있던 일부 유품하고 역사적인 자료를 추가로 이렇게 기증 받아서 이승만 대통령 저기 보면은 화진포 역사 안보 전시관이라고 돼 있지, 그렇지? 그래서 기념관으로 개관했다고 하네, 2007년에.
너 이거 잘 보면서도 잘 못한다 이거. 자 오늘 보성에 와서 우리 김일성 별장, 이기붕 별장, 그리고 이승만 별장까지 다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이 화진포 해변에 이 에메랄드 빛 바다.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다 빛깔이 코발트. 강원도의 진주. 진주. 진주 같아. 숨은 진주. 자, 우리 DMZ. 아니, 자. 강원도. 이거 짜리 겁나 어렵겠다. 강원도 DMZ. 아, 새로운 여행지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